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거주 주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90% 이상의 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가면은 한인 타운으로서의 동부 최고의 한인 타운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를 말하죠. 참 자랑스러운 타운입니다. 이런 타운에 한인들이 그야말로 시의원도 두 명씩이나 자리하고 있고 교육위원도 있고 그야말로 최고의 한인 타운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에 한인회 새로 신임 회장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참이 회장 자리를 취임한다는 것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매우 부담스럽고 매우 책임이 막중하고 예, 많은 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팰리세이드 파크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뭐 거주민도 50% 이상을 한인이 차지하고 있고 또 상권도 90% 이상을 한인이 차지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 최고의 한인 타운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한인회는 그동안의 역할이 조금 유명무실했어요. 좀 아쉽게도. 그런 가운데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이 더 막중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한인 회장에 취임하면서 많은 전현직 단체장님들과 전현직 코리안 리더 되시는 선배님들을 좀 여러 번 뵙고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한인 회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내 돈도 써야 되고 내 시간도 많이 소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또 하다가 또 잘못한 질책도 많이 받고 또 욕도 많이 먹는 자리니까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정말 그 한인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한인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동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이 회장께서 상당한 야심찬 의지를 갖고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을 가장 하나를 먼저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평소에 이 한인회의 활동 상황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우리 한인회가 동포 사회에 그동안 너무 냉소적이고 또 비판적인 이런 가운데 우리 한인회가 지금까지 존속이 되어 오지 않았는가. 또 회장 취임 이후에 많은 공약을 했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실천이 안 돼서 많은 동포님들이 실망을 많이 느끼고 또 우리 한인회를 인정하지 못하는 막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펠빡 한인들께 적극 다가가서 겸손하고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펠빡 한인들이 정말 펠빡 한인회가 어떻던 일을 해야 하는가를 그분들을 통해서 조언을 구하고 또 그것을 펠빡 한인회의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을 해서 좀더 실천을 위주로 하는 적극적인 그런 한인회를 이끌어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가장 우리 동포들의 소리를 먼저 듣는 한인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참 그동안에 한인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시작을 하는 단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펠빡 한인회 우리 이강일 회장께서 첫 취임하시자마자 정말 동포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한인회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소리를 듣는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5대 정책을 취임하시면서 내놓으셨어요. 뭐 정치의 향상이라든가 또는 차세대 젊은이들을 뭐또 이렇게 픽업을 한다든가 또 주민 봉사 뭐 대민 서비스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했는데 가장 제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그
타원과의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공약을 내놓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추진하는 것들이 한두 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그 추진이 안 되는 예.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체들마다. 예. 그 5대 공약이 우리 이 회장께서는 네. 좀 확실하게 추진될 공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제가 언론 기자들 앞에서 또 언론에 제가 약속을 하기를 우리 펠방 한인회는 새로 출범하는 펠방 한인회는 새롭게 거듭나는 한인회의 그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 펠방 한인 동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돼야 된다. 네. 그냥 구두로 또 설명으로 말로 느끼는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 의지를 통해서 한인 사회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그동안 펠팍 시리 가버먼트 측하고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한다고는 했지만은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취임식 때도 제임스 루텐더 로이어께서 오셔서 제임스 루텐더 메이어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그 펠팍 한인회와 펠팍시 정부 간의 공식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네.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텐더 시장님을 그 이후에 한번 뵙고 해서 빠르면 다음 주나 다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펠팍시 정부 스태프들하고 만나서 한인회 우리 펠팍 한인회와 펠팍시 정부 간의 협의 채널을 원래화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선 그 상설 협의 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저 우리 한인회도 1세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또 그다음에 세대 교체에 대한 또 필요성이 점점 대두가 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젊은 한인들을 미리 좀 육성하자 해서 펠팍 한인회 안에 펠팍 한인 청년 협의체라는 구설 네. 기구를 셋업을 해서 펠팍 한인 청년 협의체를 통해서 주리사회와 교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펠팍 한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펀드라든지 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고 그 다음에 1세와 2세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차제에 이 펠팍 한인회가 젊은 세대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젊은이들이 좀 더 펠팍 한인회에서 또 다른 코리안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그런 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진정성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구축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네. 우리 예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젊은 차세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지만은 네. 왔다가도 떠나고 또, 네. 또 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뭐 누구나가 다 네. 알다시피 우리 1.5세, 2세와의 또 1세와의 그 어떤 그 제네레이션 갭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1세 한인 단체들이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들 다들 노력들을 했습니다만은 제 부족한 생각으로는 젊은 1.5세 2세들이 한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기초적인 토양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막 그런 생각을 네. 외람되게 좀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하게끔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토양을 만들어 놔야 차세대 1.5세대는 우리가 말하는 2세대들이 예. 함께 참여를 해서 그들이 씨앗을 뿌리든 거두든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것을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영입을 예. 한다라는 것은 좀 너무 빠른 얘기가 아닌가.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이강일 회장께서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운 정부와의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예. 우리가 디스커션을 하더라도 예. 어느 문제 때문에 이제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이 예. 있었는데 그런 젊은 세대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면은 예. 타운 정부라든가 시정부, 예. 주정부와도 좋은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맞습니다. 있는 또 계기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예, 예. 지금 이 팰리세드 파괴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인 인구도 50% 넘고 90% 이상의 상권이 많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고 네. 그러잖아요. 그럼 타운 정부가 한인들한테 좀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예.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요구해야 되는데 예. 그동안엔 펠팍 한인회가 네. 제 역할을 조금 덜해서 그런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또 언론 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그런 제가 소식을 그동안 많이 접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팍 한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 또 이거는 펠팍시 정부 쪽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네. 또 이해해 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협의체 펠팍시 정부와 펠팍 한인회 간에 맺어지는 것이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 펠팍 한인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건의 사항이나 문제점 해결해야 될 점들을 전부 다 우리가 그걸 정리를 해서 네. 펠팍시 정부 책임자 당국자들한테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좋으신 생각이세요. 예, 예, 예. 그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뭐 소수 민족들이 많이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네. 다민족 사회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각 주라든가 연방에서는 그 소수계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네. 인구에 따라서 예산에 네. 책정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네. 우리가 많이 세금을 내는데 네.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좀 요구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네.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네. 어느 문제 때문에 그런지 네.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예. 좀 아쉬웠는데 뭐 예. 좀 기대가 되네요. 예, 좋은 말씀을 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뭐 우리가 이 펠팍 타운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BYOB 문제 네. 또 이제 하나의 신뢰인데요. 그렇죠. 그때도 언어가 불편한 우리 펠팍 주민 대표님들께서 참석을 했지만은. 막상 본인들이 요구하고 또 본인들이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을 소상하게 다 그날 밝히지 못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아쉬운 것은 맨하탄 32가가 이제 네. 한인타운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한인 식당들이 많아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한식 세계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예, 예, 예. 한인들의 특성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예, 예. 펠팍은 90% 이상이 한인 상권인데 예. 좀 뭐 이렇게 관광 한인들의 관광 타운으로서 예. 외국 사람도 좀 오게끔 하고 예. 뭐 이런 뭔가 좀 변화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계획 같은 건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이 실천을 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한국의 한류가 전 세계에 네.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 땅에서만큼은 이 한류의 그 열풍이 왠지 좀 소강 상태고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한류의 그 열풍이 미국 땅에는 아직도 좀 많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왔다 가고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예. 앞으로 그 한국의 한류를 주류사회에 알리는 막 그런 것도 저희가 펠팍 한인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주류사회하고 교류하는 하나의 예. 문화 아이콘으로 그렇게 앞으로 활용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파크 하면은 한인타운. 네. 한인타운에 가면은 참 먹거리도 많고 네. 또 볼거리도 많고 네. 오신가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새로운 커뮤니티의 네. 모습을 볼 수 있다. 네. 이런 곳으로서 좀 인식이 되는 미국 네. 사람들한테 미국 사회에서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예, 예. 욕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예, 예.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요. 예,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예.
뭐 질문하셨는데 이제 뭐 어깨가 무거우신데 일단은 배는 떠났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예. 동포들한테 간단하게 예. 뭐 좀 예. 좋은 예. 계획을 좀 말씀하시죠. 예, 한인 동포 여러분 또 펠팍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이 한인 펠팍 한인회를 이끌어가는 회장에 취임하였습니다. 부족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그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물이 있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진리를 가지고 앞으로 펠팍 한인 동포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지 않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변화되는 한인회가 되는 모습을 한인 동포들한테 보여드림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한인회가 되도록 가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멋지고 제일 모범적인 네. 펠리세이드 팍 한인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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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펠리세이드 팍 한인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신 이강일 회장을 오늘 자리에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또 추진에 대해 추진하고자 하시는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네, 많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